5G 시대를 맞아 듀얼 스크린폰과 폴더블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형태의 화면과 기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바일 앱을 여러 스마트 기기에서 동시에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차량 운행 중 새로운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앱에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운전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의 입력창을 동승자의 모바일 기기로 옮긴다면 쉽고 안전하게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카이스트 신인식 교수팀이 미국 버팔로 대학교와 공동으로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여러 스마트 기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모바일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른 기기로 옮김으로써 마치 하나의 기기에서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가상화 기술의 핵심입니다. 하나의 기기와 하나의 스크린을 사용하는 고정관념과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 기술은 기존 단일기기 패러다임에서 다중기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술은 듀얼 스크린폰, 폴더블폰 등 차세대 제품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5G의 활용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자유자재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모바일 컴퓨팅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 ACM 모비콤 2019의 논문으로 선정됐고 오는 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됩니다. Y10 이정호입니다.